영상을 시청하시다가 이쪽 부분에 어떤 상품이 올라오면 아무거나 그냥 클릭을 하세요. 그러면 그게 쿠팡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쿠팡 이용하실 때처럼 원하는 제품을 검색하셔서 여러분들이 사시고 싶은 물건도 사시면서 채널에 좀 도움이 된다. 그걸 좀 말씀드리고요. 많은 좀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빵식이 TV 빵식입니다. 문재인, 문다혜 이 관련해서 검찰의 수사가 지금 진행 중인데 저는 정상적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정상적이라면 문재인 5년 동안 국가와 국민이 엄청난 피해를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힘들게 정권교체를 했고 정권교체를 한 후에 정상적이라면 적폐청산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적폐청산이라는 게 좋은 건 아니죠. 하지만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넘어간다? 이거는 법치주의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또 그렇게 해왔듯이 당연히 문재인이 잘못한 게 없으면 뭐 적폐청산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겠지만 이거는 뭐 삼척동자가 알 정도로 엄청난 만행들을 저질러 왔던 국가 파괴자 이런 문재인에 대해서 수사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비정상적이고 3년이 다 돼서 지금 와서 수사를 한다는 거는 물음표가 붙기 마련입니다. 물론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요. 근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뭐 몇 가지를 이유를 들 수가 있어요. 뭐 정치라는 게 원래 그렇지만 역사를 보더라도 피를 나눈 형제끼리도 권력 앞에서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어쨌든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봤을 때 윤석열 자기에 대한 불안감과 국면 전환이라고 좋게 표현하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지만 과거에도 그런 사례들도 많았고 또 객관적으로 좀 보더라도 전주지검에서 문재인에 대한 수사를 하다가 지금 뭐 아시다시피 중앙지검장이 바뀌었잖아요. 그렇다면 이 전주지검에서 문재인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서울중앙지검으로 뺄 때 이거를 좀 무마를 해야겠다 이런 의도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건이 불거지고 확대가 되는 걸 보면 늦었지만 문재인에 대한 수사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뭐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 고무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좀 안타까운 거는 빵식이 TV는 주구장창 문재인 정권이든 윤석열 정권이든 진실을 얘기하면서 온갖 탄압과 압박을 받으면서 진실의 목소리를 내왔는데 그때는 뭐하고 운동장이 좀 기울어지면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얘기 나오고 어쩌고저쩌고 한동훈 그렇게 빨아제끼다가 기울어지니까 한동훈 막 그냥 갈겨대고 이게 참 정상적이냐 이겁니다. 저는 정말 가슴이 아프고 불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진짜 화는 나지만 대승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문재인 수사를 하고 문재인을 공격하고 한동훈을 공격하고 뭐 이런 거는 근데 지금 보면은 윤석열 정권이 문재인을 어쨌든 치는 모양새인데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만 나라가 바로 사는 거예요. 이놈의 나라가 솔직히 누구 때문에 망가진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김혁철 검사 탄핵 그 청문회도 무마시킨 것도 정청래 박지원이지만 그 뒤에는 어둠의 그림자 리모 컨트롤하는 문재인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이 이런 사단이 벌어지는 것 자체도 문재인의 판단, 문재인의 계략이다. 당연히 뭐 업보라고 생각하고 벌을 받아야겠죠. 이게 좀 쇼가 아니었으면 좋겠고 지금과 같은 사례는 뭐 과거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저보다 오래 사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김영삼 YS 때 후임으로 대통령 후임으로 김대중 이해창 둘이 붙었을 때 김대중이 됐잖아요. 왜? 이해창 대통령이 돼버리면 김영삼이 가는 게 자명하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김영삼이 감옥에 가지 않았던 그런 경우도 있었고 노무현 때도 마찬가지 이명박, 정동영 이렇게 둘이 붙었을 때 정동영을 선택하면 감옥을 갈 거다. 이런 물론 실제로 또 정동영이 또 그런 반발을 많이 하고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왔었죠. 그래서 이명박을 선택을 했고 또 실제로 노무현이 감옥을 가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 문재인이라는 놈이 해가지고 어쨌든 이렇게 해갖고 이제 휙 그래서 노무현이 이제 하늘나라로 갔고 문재인이가 또 그 이후에 대권을 잡은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난 이렇게 잔인무도한 놈이 없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아마 전 세계 역사에서도 문재인 같은 놈은 없을 거예요. 이 문재인이가 집권을 하자마자 지금과 같은 이런 내각제를 가기 위한 이런 상황을 만들려고 정상적인 대통령이라면 그렇게 안 하죠. 대통령에 대한 권력을 휘두르면서 뭐 이렇게 하다가 이제 임기가 끝나게 되면 자기 후임으로 자기 진영에 있는 잠룡들을 키워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근데 문재인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어요. 자, 문재인이 딱 대통령 되자마자 안희정이를 날려버리지 않습니까? 노무현의 친구인
그리고 김경수 날렸죠. 서울시장 박원순이 날려버렸죠. 그리고 이낙연부터 해서 임종석 동무, 심지어는 이제 자기 당에서 지지율이 가장 높았던 이재명이에게도 문재인이가 힘을 실어주지 않으면서 저 좌파의 원로에게도 많이 깨지면서까지도 윤석열을 밀었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대통령제를 무력화시키고 내각제를 가기 위해서. 지금도 그런 짓거리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대통령제 폐단이라는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윤석열이라는 대통령을 꼽아놓은 거고, 지금까지 이렇게 안하무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짓거리를 많이 하게 되고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재인의 의도는 역사를 보더라도 내가 아무리 잘해도, 대통령이 대한민국 역사 아무리 잘해도 박정희 대통령같이 정말 아프리카보다 못산 놈의 나라를, 풀죽도 못 먹고 사는 놈의 나라를 갖다가 이렇게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 줬는데도 불구하고 저런 비극을 맞게 되고, 역대 대통령들이 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은 그걸 알아챈 거야. 그래서 안희정이가 되든 이재명이가 되든 뭐 김경수가 되든 누가 되든 간에 우리 진영의 대통령이 돼도 내가 감옥 간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정권을 딱 잡자마자는 다 날려버렸거든. 아무튼 뭐 이런 사례들이 있었고, 또 5년 동안 문재인이 대북 관련부터 해서 뭐 안보, 경제 모든 국가 시스템을 망쳐놓고 또 이렇게 편안하게 호의호식 3년 동안 살았다라는 건 다 윤석열이라는 자신의 사냥개라고 생각한, 충견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꽂아놨기 때문이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이제 3년 턴을 지나서 3년이 이제 흘렀는데 무슨 이유를 들던 간에 이런 사단이 벌어진 겁니다. 근데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재조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이름 석자만 거론할 뿐, 그 당시의 정황만 거론할 뿐 잘못됐다라고 말을 하는 언론이 없어요. 문재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문재인을 비판하기 위해서인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상대적으로 도구로만 쓰이는 거지, 박근혜 대통령 엄연히 지금 이렇게 나오는데도 경제공동체 하나만 콕 집어서라도 물불이 가려지는, 이거는 무슨 초등학생한테 물어봐도 가려지는 그런 명확한 부분을 갖다가도 문재인은 잘못됐고 박근혜 대통령은 잘된 거야?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경제공동체를 쓱 갖다 쓰면서 문재인을 비판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됐다라는 말은 안 해. 탄핵에 대한, 또 조작 수사에 대한 것은 언급을 안 하는 자체가 아직까지도 이 언론이 썩어빠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론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놈의 자식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의 상대방이 될 것이고 설득하고 대화하고 필요할 땐 설득당하기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필요할 땐 설득당하기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필요할 땐 설득당하기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예. DJ 정신과 노무현 정신을 가지고, 예, 예. 그야말로 정상적인 상식의 정당을 만들어가지고, 대통령 하려고 나온 사람이 아니에요. 대통령 하려고 나온 사람이 아니에요. 대통령 하려고 나온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예. 대통령도, 예. 예, 예. 그런 자리 자체가 저한테는 귀찮습니다. 예, 예. 솔직한 얘기가 귀찮습니다. 솔직한 얘기가 귀찮습니다. 솔직한 얘기가 저는 예, 예. 사장님보다 국힘 더 싫어요. 만약에 이런 무식들 가서 예. 재판 치면은 예, 예. 당 완전히 뽀개버리고, 당 완전히 뽀개버리고, 당 완전히 뽀개버리고 국힘의 지도부 다 소환해. 예, 바꿔버려. 전부. 예, 탄핵 시켜버리고. 아니 그렇게 하자고요. 지금 민주당이 100만이고 국힘이 17만이에요. 예, 예. 그러면 국힘에 한 100만 이상 당원으로 들어와 주시는 거야. 예, 예. 그렇게 해가지고 국힘을 얻는 겁니다. 국힘을 얻는 겁니다. 국힘을 얻는 겁니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 당을. 아, 이름도 바꿔버려요. 이름도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예. 제가 만약에 나중에 입당을 하더라도 제가 국힘에 보수 당원이 되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옛날에 DJ 노무현 대통령 만들었던 분들이 국힘의 당원으로 한 100만 명 이상 들어와가지고 당을 바꿔버리자니까.